딱 하나 남은 게 이제 송 PD가 간다 고고씽 요거 하나 딱 남았는데 제가 다행히 큰 도움을 주실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하성용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의자를 준비해 놓고 제가 꼭 의자를 들고 오게끔 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오자마자 용기를 또 내시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이장님이 아주 크게 또 힘이 되어 주실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화순이에서 또 뭐 자랑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마을이 지역 주민이 전부 주주이신 건 아시죠? 주주라고요? 예. 주식회사 뭐? 예. 뭐 어떤 태양광 발전 주식회사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발전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발전소를 만들어서 2008년도부터 전기를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역량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뒤쪽에 이렇게 막 또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게 많네요. 이거는 어쨌거나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르치고 태양광과 자가운동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들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만든 체험기구들입니다. 아 체험기구구나. 네. 아니 체험기구 또 제가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자신 있습니다. 별로 저한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아, 하체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페달을 밟아가지고 쭉 하면 이제 스타트가 나와요. 두 개가 있네요. 네, 두 개가 나오죠. 네. 그러면 하나는 네. 저 거고 하나는 동욱씨 거예요. 아. 그래서 저 거는 주황색. 그래서 여기 오면 눌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못 봤어요. 아 힘들어요. 설명 못 들었어요. 잠깐 딴 생각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 또 힘 빼기 하는 거 봐. 아니 뭘 힘 빼기 해요. 얍삽하게 해요 진짜. 아니 못 들었어요 설명. 아 이런 자,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아 이제 알겠어요 이제. 자 알겠죠. 아 이제 가시죠 이제. 자 준비. 네 시작. 데려와라. 이게 다리가 길어서 안 되는데요, 저 지금. 와, 이겼다. 안 되네, 역시 안 되네. 아, 전기 생산하기 쉽지 않네. 전기 아껴 써야 돼요. 전기 아껴 써야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는 제가 평소에 많이 봤던 네. 건데 네. 이거는 모놀판 이 안에 또 이거 뭐 많이 인버터 이거 뭐예요? 아유 드럼 이거 되게 뭐 제가 처음 본 것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온수 보일러 같기도 하고 뭔가요 이거? 아 밖에 있는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보내주면 여기서 변환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한전이나 전력 거래소에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예요, 인버터. 생산량이 1년에 좀 꽤 되겠어요, 전력량이. 1년에 생산량은 한 20만 킬로와트 정도. 효자네요. 저희 말한테는 효자죠. 야, 이 말은 못하지만 효자네. 예. 제가 한번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잖아요. 광. 광고를 한번 제가. 오! 성질이잖아요. 신박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방은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도 엄청 줄이고 나쁜 연기도 엄청 없애서 공기를 맑게 해요. 판도 많이 세워서 전기도 많이 생산해요. 니네 아빠 뭐 하시는데? 본네 태양광 발전소에서 일해요. 미세먼지 없는 지구를 위해 화순이 옳았다. 화순 번내 태양광 발전소.